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 설비 투자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바이오 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출권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 거래 도입도 추진합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 기한도 3년 더 연장합니다. 기업의 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 현재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이를 국내에서 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해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의 대상 업체가 비대상 업체를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합니다. 우선 상향된 국가온실 감축 목표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 부처, 업계 등과 지속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용윤시입니다.